나는 나의 학생을 돕습니다. 이 표현. 자, 나는 나의 학생을 돕죠. 자, 그러니까 나의 학생들이네요. 여튼 학생들은 저에게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뭐뭐를 이라는 목적어가 오, 그리고 목적어 표시가 되어 있죠. 목적어가 있을 때 이걸 수동태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나의 학생들은 도움을 받습니다. Are helped by me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help가 are helped be plus PP 형태가 되는 거예요. 비동사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I나 I일 땐 am 이런 거, you일 땐 are, 그래서 my students 이런 것들은 비동사가 are죠. 자, 이렇게 됐고 help의 PP형은 아주 편하게도 그냥 ed만 붙이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my students are helped. 요게 역시나 이게 PP형이 과거형이랑 똑같죠. 이렇게 my students are helped by me 이렇게 해주시면 수동태로 깔끔하게 바꾼 게 되겠어요.